안녕하세요. 극지톡톡 오늘의 이야기 미지의 땅 남극. 그곳에 우리나라 극지 연구의 위상을 높이고 폭넓은 연구를 위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코리안 루트 탐사 연구단인데요. 오늘은 코리안 루트 탐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남극 내륙에서 자원 탐사, 과학 연구, 물자 운송 등을 위해 안전한 육상로를 개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안전한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기도 해요. 코리안 루트는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을 잇는 육상 루트 3,000km를 개척하는 프로젝트로 2020년까지 내륙으로 들어가는 1,500km까지 개척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코리안 루트 탐사 연구단은 영하 20도 이하의 흑한과 셀 수 없는 크레바스, 블리자드 등 위험이 도사리는 길을 중장비, 유류탱크 등을 가지고 이동을 한답니다. 크레바스에 빠지기도 하고 눈구덩이에 빠진 중장비를 끌어내며 안전한 이동 경로를 개척하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탐사 연구단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며 힘든 길을 가는 이유는 얼음 및 빙조를 탐사하거나 약 100만 년 전 기후를 복원하기 위한 신부 빙하 시추를 하고 천문 우주 관측을 위한 관측 기지를 확보하는 등 과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안전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코리안 루트 탐사의 목적은 과학의 힘을 빌려서 남극의 대한민국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곳에서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는 연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과학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연구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코리안 루트의 최종 목표는 2024년까지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안전한 육상로를 확보하고 우리 기술로 빙하 아래에 보존되어 있는 빙조를 탐사하겠다는 계획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남극점에 가까운 곳에 제3의 남극과학기지까지 건설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죠. 코리안 루트 탐사 연구단의 위대한 걸음걸음이 안전하길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극지 이야기로 만나기로 해요.